이대로 내 하루도. 연기파 변호사? 배우 해보는 게 어떻겠냐. 빈센조 홍차영 이전 죄 많은 소녀로 소름돋는 연기력 입증. 무려 9관왕을 차지하며 눈도장 제대로 찍어버린 여빈아. 왜? 배우 전여빈. 같은 사람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롤러코스터급 텐션의 신흥 강자.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동시에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함을 겸비한 전여빈의 캐릭터들 탈탈 털어드립니다. 독특한 마스크가 시선을 끄는 배우 전여빈. 사진부터 영화까지 다양한 작가, 감독들과 함께 작업해왔는데요. 이런 포토제닉한 모습은 데뷔 전부터 빛을 발했다는 사실. 친오빠인 전윤영 작가가 찍어준 프로필 사진을 통해 캐스팅 담당자로부터 오디션 제의를 받았다고 하죠. 데뷔 전 배우의 꿈을 가장 먼저 지지해준 것도 전윤영 작가. 두 사람은 서로를 파트너 삼아 꾸준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니키리 작가와도 협업했다는 사실. 단편 영화 영원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통해 전시되기도 했죠. 수상 이력 또한 이색적인 이 배우.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대상이라는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스펙 겸비. 대입 입시 실기에서 사투리를 특기로 연기해 합격할 정도로 강릉 사투리에 능숙하다는데, 경남 MBC 다큐멘터리 사투리의 눈물 속 옅은 사투리를 구사하는 앳된 모습을 통해 이 실력을 잠시나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맞는가? 이런 말투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뭉클해지는 거예요. 강릉 사투리를 10분 발휘하는 배우 전여빈. 언젠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겠죠? 작품마다 다채로운 매력을 더하는 이 배우의 모습.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은 아마도 가장 떨리는 인사를 하게 될 거다. 일성 최희경입니다. 첫 출근을 앞둔 사회 초년생이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광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1분 남짓한 광고에서도 빛을 발하는 전여빈의 존재감. 이렇게 각종 CF와 단편 영화, 뮤직비디오를 통해 커리어를 쌓던 중 단편 영화 작업을 함께할 여성 배우를 고민하고 있던 문소리의 눈에 여성영화제 트레일러에 등장한 전여빈의 독특한 마스크가 존재감을 자랑했고, 여배우는 오늘도의 선막에 등장하는 신인 배우 이서영 역의 초고속 낙점. 불과 캐스팅 하루 전 SNS에 문소리를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열렬한 팬이었던 전여빈이 성덕이 된 순간이었죠. 간신의 중전 관상, 구해줘의 기자, 단역과 조연을 거치며 정말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던 와중 난 포기한 적이 없소, 발버둥치고 있소. 대종상 영화제 신인 여자 배우상을 안긴 죄 많은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반 친구의 실종으로 모든 의심과 질타를 떠안으며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된 영희를 맡아 말 그대로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언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난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비롯 각종 연기상을 휩쓸며 스크린을 압도하는 놀라운 배우의 탄생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드라마를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노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 전여빈은 벼락부자 다큐멘터리 PD 이은정 역으로 분해 또 한 번 인상적인 캐릭터를 보여주었는데요. 너 왜 안 마셔? 건강하려고요. 할 말은 한다. 거침없이 의견을 내뱉는 사이다 캐릭터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아픔을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안방 시청자들의 다양한 공감대를 자극했죠. 해치지 않아에서는 아마존 자이언트 나무늘 보호인 척하는 동물원 직원 혜경 역을 맡아 볼 때리는 웃음을 선사. 강선생? 아, 분장실 감사합니다. 치고했나? 근데 이제 골 때림을 배로 곁들인 빈센조의 홍차영 역을 맡아 전여빈 아니고 상상 불가인 캐릭터를 완성. 지고는 못 사는 엘리트 변호사로 분해 송중기와 티키타카를 선보이며 앙숙 케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어떤 캐릭터로 분해 관객을 즐겁게 할지 궁금하게 만드는 배우 전여빈의 차기작. 4월 9일 넷플릭스 공개가 확정된 낙원의 밤과 또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글리치로 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신세계와 마녀의 박훈정 감독 신작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청, 기대작으로 손꼽힌 낙원의 밤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재현 역을 맡았습니다. 엄태구 차승원과의 호흡이 기다려지는 작품. 글리치는 정체불명의 불빛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 UFO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인간 수업의 진한세 작가와 연애의 연도의 노덕 감독이 만날 예정.
소재부터 참신한 이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연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스스로 연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한결같은 소개. 다양한 역할을 두루 섭렵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이 증명하듯 맡아낸 배역을 탁월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주목하게 만드는 배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여빈의 인생작은 무엇인가요?